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재개표는 영어 표현의 recount입니다. 다시 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건표는 post-election audit입니다. 그러니까 재개표는 표를 다시 세는 단순한 행위고, 재건표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 무결성, 투개표의 절차적 정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바로 재건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어원이 되는 영어 표현만으로서 두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개표와 재건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6월 28일 날 대법원 특별 2부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이 인천연수구에서 행한 21대 총선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은 재개표였지 재건표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명한 것은 또 선거법이 명한 것은 담당 판사가 재개표를 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률은 분명하게 재검표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독단적으로, 임의적으로, 자위적으로 대법관이 자기 마음대로 재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재개표를 마친 다음에 그것을 재검표라고 발표한 겁니다. 6월 28일 날 정말 대법원 특별 2부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이 행한 재검표는 그것은 바로 재검표가 아니고 바로 재개표였습니다. 리카운트였습니다. 표를 센 겁니다. 가짜건 진짜건 가리지 않고. 이런 점에서 천대엽 대법관 이외에 특별 2부에 속하는 3인의 대법관들은 직무유기를 한 셈이고 국민을 기망한 셈입니다. 국민을 속인 셈입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단어는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르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모든 사기 사건은 기망 행위가 전부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기는 곧바로 기망 행위다. 타인을 속이는 것이다. 행법 제342조 사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바로 특정 재산 범죄의 가중 처벌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법 제342조 사기, 350조 공갈, 그리고 350조 이하의 특수 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 이하 3인의 대법관들이 재개표를 실시하면서 마치 국민들에게는 재검표를 실시한 것처럼 국민을 속인 혐의, 즉 국민을 기망한 행위로 개인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성격이 강한 선거 무효 소송에서 대법관들이 국민을 속이는 기망 행위는 단순히 뇌물을 수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피해를 국민들에게 끼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거 무효 소송이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재개표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재검표를 하라는 거죠. 재검표를. 재개표가 아니라는 건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엘리트 법조인들로 손꼽히는 대법관들이 재개표인 리카운트와 재검표인 포스트 일렉션 오딧을 구분하지 못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재검표를 해야 되는데 천대엽 대법관 왜 3인의 대법관이 재개표 리카운트를 했느냐? 의도적으로 재검표를 재개표로 둔갑시켰어. 국민을 속인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렇게 범죄 행위를 할 때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피고인 선관위측을 보호하고 선관위측에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기 위함인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대법관들은 의도적으로 재검표를 재개표로 둔갑시켜서 국민을 속인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8월 30일 날 영등포 우불굴의 박용찬 후보의 재검표에서는
재검표 정의에 맞는 제대로 된 재검표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재개표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투표지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가짜 투표지를 제외하고 진짜 투표지를 카운팅하는 그런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박용찬 원고를 대변하는 원고 측 변호인단 역시 원고를 대신해서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대법관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대법관이 또다시 독단적으로 재검표를 재개표로 둔갑시켜 강행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예를 들어서 클린선거 시민행동과 같은 그런 선거 무결성을 위해서 노력한 단체들은 반드시 천대협 대법관 이하 3명의 대법관들이 재검표를 법에서 하라고 했는데 재검표에 대한 리카운트 재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마치 재검표를 한 것처럼 국민을 기방하고 피고 측인 선관위를 의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고발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21대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 무결성을 점검해야 될 공적 기관들의 기능은 거의 와해되거나 정지된 상태가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사실이나 진실을 밝히려는 대법원이나 검찰조차 선거 무결성을 심대하게 스스로가 훼손한 행위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다음에는 결국은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서 불법 부정선거를 단행한 사람들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아마도 믿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약간은 걱정이 되겠죠. 계속 잠잠해지지 않고 그 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획한 불법 부정선거는 너무나 확연하게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침 방송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우남위키에 실린 21대 총선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이라는 자료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아주 익숙한 그래프지만 자료의 하단에는 21대 총선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의 그래프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신 바로 그 그래프입니다. 왼쪽 끝에는 전국의 선거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바로 차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전 각 후보의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차이를 보시게 되면 어쩌면 모든 전국의 지역구가 여당이 어김없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플러스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어김없이 야당인 미래통합당 경우에는 어김없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마이너스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인 변칙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통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하고 또 한 정당은 좀 많을 수가 있겠지만 모든 전국에서 골고루 전부가 다 여당은 사전투표에서 압승을 하고 야당은 사전투표에서 대패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단순한 유권자들이 직접 표시한 자신의 정치적 선호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것을 보면은 바로 선거 조작이 만들어낸 한편의 작품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냥 며칠 만에 대부분 파악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조작이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한쪽은 모두 다 플러스고 한쪽은 모두 다 마이너스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자연 숫자라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들쭉날쭉해야 됩니다. 인공 숫자이기 때문에 조작 숫자이기 때문에 한쪽은 모두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당은 모두 다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플러스 10%고 야당은 모두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그래프 땅 한 장만으로도 범죄 행각은 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지금까지도 주장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 아주 무식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선거 부정을 거부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이나 이런 부분에 기여하는 경우 그리고 아주
질이 좋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많은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숫자는 사람처럼 변덕스럽지도 않고 사람처럼 그렇게 꾀를 쓰지도 않고 그냥 투박한 진실을 숫자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런 수치를 보게 되면은 결국 박용찬 후보도 결국은 사전투표에서 대패함으로써 당선을 빼앗긴, 당선을 강탈당한 그런 후보의 하나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어떤 후보가 몇 표를 빼앗겨서 패배했는가.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